자, 우리가 지금까지 순회하는 것까지 했죠. 예, 쪼갠 단어를 순회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져서 여러분이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담는 일종의 그릇이 첫 번째 배열입니다. 두 번째는 객체입니다. 자, 객체를 이용해서 제가 값을 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브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Object Literal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오브젝트는 이제부터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아무 값도 없는 객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 값을 담고 싶은 값이 담으려는 값이 name이다. 그럼 이렇게 하고 egoing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address는 서울 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뭐 폰은 111이라고 하면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객체 안에는 네임 값과 어드레스 값과 폰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오브젝트하고 .name이라고 하면 egoing을 가져올 테고요. 오브젝트 어드레스하고 엔터를 치면 서울을 가져오고 오브젝트 폰 하면 폰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오브제 대괄호 name이라고 해도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브제.name과 오브제. 어때요? 요거는 점을 통해서 오브젝트라는 각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확하게는 그런 값을 property라고 하죠. 자, 근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브젝트 대괄호하고 name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 왠지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바로 배열에서 어떤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 대괄호였잖아요. 객체도 바로 그 배열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처리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자, 오브제, name, 요거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값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런타임에서. 아, 다 어려운 말이네요. 예, 아무튼. 자, 그런데 보세요. 오브제, 그리고 대괄호, 그 다음에 property name이란 뜻에서 proName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변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proName의 값을 변수로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proName의 값을 제가 name으로 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구문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egoing을 가져왔죠? 다시요. 여기 있는 거를 address라고 하고 제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서울을 가져왔죠. 즉, 우리가 이 대괄호를 사용하는 이 것을 저걸 array access operator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괄호를 사용해서 객체 안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왔을 때의 장점은 이 인덱스 값의 인덱스의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변수로 처리해서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 자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점 프로네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을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 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이름을 의미할 뿐이지 얘가 변수 처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우리 수업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